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2일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찍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오늘부터 그동안 사놓은 선물을 좀 포장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영상부터 이제 담아서 크리스마스쯤에 이제 블로그마스 형태로 올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Alexa, turn off the heat. It's on.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미 12월 초부터 이렇게 트리를 올려놓은 상태고 다른 방에도 다른 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트리를 두 개를 하는 게 좀 투머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는 시팅룸에 두고 하나는 여기 거실에 두어서 이제 장소를 좀 다르게 배치를 했고 남편은 이렇게 사놓은 선물을 이미 포장을 좀 해놨더라고요. 저거는 이제 남편이 제 선물이랑 가족들 선물 준비한 거고 저도 또 가족들 선물을 사놓은 게 있고 해서 어제 나가서 이 포장지도 사왔고 엄청 두꺼워요. 이만큼이나 사왔고 쇼핑백도 산타 이런 크리스마스로 해가지고 좀 사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이제 커플 점퍼를 하나씩 사 모으기로 했는데 작년에는 그린치가 들어간 점퍼를 사서 크리스마스 당일날 맞춰 입었었고 올해는 뭘 살까 하다가 어제 테스코에 갔는데 너무 귀여운 이 점퍼가 있는 거예요. 루돌프 모양으로 이거는 여자 사이즈로 해서 저는 스몰 사이즈로 이거를 구매를 했고 20유로에 구매를 했는데 이거랑 똑같은 게 없어가지고 남편은 다음에 매칭하는 걸 살까 하다가 벌써 또 12일이고 저희가 주말에도 이미 일이 많이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또 쇼핑하러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빨간색 비슷한 계열로 샀습니다. 남편 거. 남편 거는 29유로였어요. 올해는 그래서 이렇게 빨간 시밀러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쇼핑하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강아지 점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디움 사이즈인데 시누이네 강아지한테 입히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부터 포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스터 때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 항상 선물 같은 거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하다가도 막상 그때가 다가오지 않으면 시간이 아직 더 있지라는 생각에 미리미리 준비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직 선물들을 제대로 다 못 샀어요. 주말이 딱 한 번 남았거든요. 그 한 번 동안에 많은 거를 준비하고 사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크리스마스쯤으로 해서 굉장히 바쁘고 마음도 좀 싱숭생숭 했었는데 올해에도 좀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많이 못 찍게 된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대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포장부터. 사실 제가 포장에 소질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짠 이렇게 하나 완성. 아 이거는 너무 귀여워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포트넘 앤 메이슨이라는 이제 영국의 차 브랜드인데 이게 메리고라운드 버전으로 쇼트브레드랑 그리고 초콜릿 쿠키 버전으로 해서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왔는데 이게 너무 귀여운 게 여기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얘는 소리가 좀 다르긴 한데 얘도 소리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남편한테는 이거를 그리고 시누이한테 이거를 주고 싶어서 하나씩 샀고 이거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기보다는 그냥 남편이 쇼트브레드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 소리가 너무 나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선물로 샀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마다 저희한테 매년 선물을 보내주시는 이모님들이 좀 계세요. 남편 쪽 이모님들이. 그 찻집에 간 김에 이거 티 비스켓 이렇게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 크리스마스 향 캔들이랑 디퓨저랑 룸스프레이 이렇게 있는 거 이모님들한테는 일단 이렇게 포장해서 드리고 쇼핑할 때 또 좀 괜찮은 것들 있으면 추가로 구매해서 같이 드리려고요. 크리스마스 센트는 약간 좀 계피향? 그런 향이 많이 나는 향초 같은 거를 많이 뿌리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물로 샀고 이거는 백화점에 갔을 때 30유로짜리를 반값 세일하길래 이모님들 거랑 누나 거 하나씩 사왔어요. 네, 저희들 짠, 이렇게 이모님들 거 두 개 준비됐고요. 이거는 신우한테 줄 건데 여기에다가는 남편이 한 것처럼 이렇게 리본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거를 사왔더라고요. 여기 뒤에 이렇게 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떼면 찐득이. 자꾸 찢어져. 찢어졌어요. 겉대야겠다. 아 몰라. 그냥 이렇게 할래요. 그래도 감쪽 같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하고 원래 이렇게 트리 밑에다가 선물을 놓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너무 지나다니는 공간이라 남편이 둔 것까지 저기 시팅룸에 있는 큰 트리 밑에다가 옮겨 놓으려고요. 짠, 이렇게 대왕 트리가 있습니다. 이 불 들어오면 진짜 더 예쁘거든요. 이따가 불 켜지면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두고 잠깐 방을 보여드리자면 정말 크리스마스의 진심인 집입니다. 이렇게도 다 산타랑 눈사람 관련이에요. 아무튼 나머지 선물들도 다 여기로 가져와서 옮겨놓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복도에도 이렇게 다 데코가 돼 있고 이렇게 어드벤트 캘린더도 달려있어요. 뭐 안에 들어있진 않지만. 그리고 얘도 이런 거 다 되어 있고 지금 밝아서 안 보이지만 전체에 다 이렇게 불빛을 달아놨어요. 밤에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또 포장할 게 남았는데 저희가 진짜 예뻐하는 애기가 있거든요. 친구의 애기인데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진짜 태어난 지 몇 주 안 됐을 때부터 계속 꾸준히 보고 지낸 특별한 조카인데 남편이 크리스마스 선물들 아까 사면서 애기 선물도 사온 거예요. 저희 남편도 이제 보고 지내는 애기라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애기 선물을 사왔더라고요. 이 스미스라는 여기에서 이제 약간 토이저러스 같은 그런 장난감 주로 파는 가게인데 거기서
이런 장난감이랑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누르는 건가? 얘네가 좀 뱅글뱅글 돌아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건데 아기가 아직 돌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연령까지 다 고려를 해서 사왔더라고요. 요거 하나랑 짠! 너무 귀여운 아기 인형 이것도 사왔어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래서 두 개 있는데 이거 지금 포장해 놓으려고요. 살짝 찢어졌는데 어쩔 수 없어. 이게 너무 직접적인 패배야. 처음 겪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 나이 차이 좀 많은데 그러네. 몇 살 차이 난 거지? 포장 좀 빡세네요. 좀 쉬어야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찍어볼게요. 안녕. 여러분, 틈새 크리스마스 쇼핑 왔어요. 지금은 홈센스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거는 선물에다가 포장지 위에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건지 붙이는 스티커인데 120개라 좀 많긴 한데 일단은 들고 있어 보려고요. 네? Or something like this. How about these? Yeah, they have a nice one with the handle as well. 저희 어머님이 텀블러를 갖고 싶어 하셔서 그거 보러 왔어요. This is the one I saw. 이렇게요. 음. This is the exact type I saw. Is that the only one? 이거 시댁에 시누이랑 시아버님이 선생님이셔서 이거 볼펜 좋은 걸로 사가려고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드릴 커플 스카프를 골랐습니다. 이거 어때? 내 누나한테? 성냥도 너무 귀엽죠? 이렇게 열리는 어드벤트 캘린더용 이것만 사서 갑니다. 지금 TK마스로 넘어왔는데 이 선물 세트가 있어가지고 신우 남친한테 해줄까봐요. 이게 실내용 슬리퍼랑 샤워젤이랑 클렌징 소프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거 사려고요. 제시 동생이 약간 향기나는 비누 같은 거나 목욕용품 좋아해가지고 이게 지금 크리스마스 향으로 해서 이렇게 비누 나온 건가 봐요. 그거 사가려고요. 마지막으로 이 어머님 것도 사왔어요. 스카프랑 장갑 세트. 포장하고 나면 누가 누구 건지 헷갈리고 하니까 받는 사람도 이제 누구한테 받는지 알 수 있게 겸사겸사 스티커를 붙여야 돼요. 아, 불 들어오면 이렇게 생겼어요. 트리. 엄청 예쁘죠? 지금은 예전에 포장해놨던 거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굴 거예요? 누구야? 짠, 엄청 많이 있죠. 포장 다 했는데 이거 포장지 자르는 게 있었대요. 우와, 스무브. 대박. 대박 좋은데? 보여줘. 인젤브라이드 하우스. 꽤 오래전에 사놨는데 상할까봐 미루다가 오늘 만들어 보려고요. 짜잔. 대박. 이거 칩. 젤리. 봐봐. Powdered sugar. Ooh, sweeties. 작은 먹는 사람. 먹을 수 있는 사람 안녕. 와, 와, 귀여워. 할로비 게이츠. 귀여워. 애기들이랑 프레첼 이거 너무 귀여운데. 소리도 있고. 아, 귀엽다. 1, 2, 3, 4, 5. 와. 약간 달고나랑 진저브레드 사이의 냄새? 진저브레드 치고는 굉장히 달달한 설탕 냄새가 확 나요. Somebody smells the sweet thing. 많이 필요 이거랑 타라.
fancy honey. Tea honey, I'm gonna buy the fancy honey. What's the What about you? Vinegar? Onion there? Irish sausage, but핫초코가 맛있다고 추천해 주셔서 핫초코 먹으러 줄 섰어요. 자, 먹어볼까? For the video. You wanna do it? Oh, I think it's over here. I don't know. What do you think?